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육성재 씨입니다. 선수 입장. 육성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스 식구분들. 그리고 은비 DJ 오랜만입니다. 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보이는 거죠? 네,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지은님께서 오늘도 잘생겼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정한나님께서 우리 비투비의 사랑스러운 막내 성재가 나오다니 성재 없고 튀어. 아, 또 요즘 잘 나가던데요. 네, 드라마가. 맞아요. 이름 비슷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아, 핫하더라고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네. 이제 좀비 버스를 통해서 또 알게 됐는데. 네네, 맞아요. 네. 원래 친분이 전혀 없다가. 전혀 없었죠. 방송을 통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그쵸. 저희가 동갑이더라고요. 네, 촬영 진짜. 좀 힘들었잖아요. 네. 아, 그래도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안 다치고. 네, 맞습니다. 또 즐겁게 촬영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가 둘 다 95년생 동갑인데 네. 건너 건너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몰랐어요. 뭐 건널 생각이 없었나 보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또 활동 시기도 다르고 네. 워낙 선배님이셔가지고. 아, 그렇죠. 워낙 선배님이라서 네. 제가 몇 년도 재미죠? 2014년이요. 아 생각보다 좀 됐네. 아, 14년 네. 한 번, 네, 네, D 한 번, 전, 네, 두 번 데뷔했습니다. 네네네. 제 찐친 또 에이핑크 남주 씨랑 친분이 있으시다고요? 아 남주랑 찐친이에요? 네. 아 남주랑은 뭐 옛날부터 연습생 시절부터 같이 이제 연습생 시절도 겪고. 아 그래요? 네네. 연습생 시절 겪고 그 뒤로는 잘 안 봤어요. 아. 저만 찐친이네요. 네. 네. 또 제가 진행하는 영스는 처음이신데 너무 감사하게 또 흔쾌히 출연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유 뭐 제가 출연을 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라 불러주시니까 네. 와야죠. 야, 저는 항상 그런. 네, 그럼요. SBS 단독 라디오 출연 얼마 만이신가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에 옛날에 영철이 형이랑 네. 펀펀 라디오 DJ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라디오국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와요. 한 7년? 아 아닌가? 아 예. 어쨌든 꽤 오래됐네요. 그래도 네. 혼자는 제가 오래됐습니다. 좋습니다. 또 성재 씨가 4년 만에 솔로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앨범 제목이 Exhibition Look Closely인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를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전시회고요. 네. 자세히 봐주시기를 바라는 그 염원을 담아서 네. 쓴 앨범일 거예요. 그렇군요. 엑시비션이 전시 박람회라는 뜻인데 네네. 전시회를 모티브로 하신 건가요 이번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성재의 색다른 모습, 여러 가지 모습,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길 이런 거를 이제 전시회를 모티브로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죠. 다양하게 좀 담았겠네요. 그쵸 그쵸. 다양한 구성품이 있으니까 많이 사주세요. 그럼 육성재 뭐 귀여운 모습 뭐 그쵸? 이런 것도 있나요? 귀여운 모습, 멋진 모습, 다양하게 섹시한 모습, 아 남자다운 모습, 아가 같은 모습 다 담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하네요 이번에. 네. 또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네네. 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다운 대상이 혹시 누굴까요? 이거 대상은 저죠. 네, 당황한 게 아니라 대상은 저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제 얼굴에 노래가 없다는 소리를 좀 들어요. 왜요? 그렇게 바로 왜요라고 해주면 잘 모르는데. 아 궁금해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노래를 못하게 생겼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나의 노래를 들어달라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 잠시만요. 얼굴 말고 내 노래를 좀 중점적으로 봐달라. 그죠 그죠.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기획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노래 관심을 네 많이 가져주시고 바로 왜요 해가지고 아무 할 말이 없. 아니 또 이제 사람마다 네 다 다르니까 생각하는데 또 새 곡이 담겨 있는데 타이틀곡 Be Somebody네요. 네네. 곡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Be Somebody는요 이모 인디팝이고요. 네. 이모가 부르는 인디팝입니다. 오 그래요? 나 진짜 왜요? 아니 리액션 좀 제 말 듣고 하는 거죠? 아무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이모 인디팝이라는 장르고 네, 네. 이모가 부르는 게 아니라요. 네. 그 EMO, 에이모예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락
기반의 그런 보컬을 조금 더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어때요 이번에? 그런 좀 장르 잘 맞나요? 네 저는 원래 락 기반을 좋아해가지고 네. 긁는 소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비썸바디에서 제 목소리를 좀 다른 방면으로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죠. 이번 신곡으로 락 보컬 느낌을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원래 좀 락을 좋아하시는 편이고 잘 듣는 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 요즘 뭐 유명한 션 멘데스나 네. 그런 찰리 푸스나 그런 팝 락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 션 멘데스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발라드 창법이랑 발성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녹음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나요? 원래 근데 제가 그 뿌리가 락이라서 지르는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네,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래요? 이제 어려운 게 있었다면 이제 영어 가사가 너무 많아서 영어 발음을 녹음하는 때가 제일 어려웠죠. 그래서 영국식 발음하시는 분, 네. 미국식 발음하시는 분을 디렉팅으로 두 분 다 불러가지고 네. 이제 잘 협의를 하면서 이제 마쳤습니다. 목 관리도 궁금합니다. 목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 좀 활동할 때나 중요한 뭐 스케줄이 있을 때 관리 같은 거 혹시 하는 게 있을까요? 목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고 타고났네요. 아니요 소중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 목은 소중하게. 너는 소중하다. 너는 사랑받아야 돼. 네. 너 일해야 되니까 좀 쉬어 이렇게 마인드로. 마인드로 관리를 한다. 그럼요. 목 관리. 그럼 뭐 마시는 거는요? 뭐 탄산도 잘 안 드시고 커피도 안 드시나요? 아니요. 탄산 많이 마시고 커피도 네. 하루에 요즘 대여섯 잔 이렇게 마셔요. 그냥 마인드로 관리를 해주시네요. 그럼요. 마인드죠. 제일 중요한 건. 와 박세훈님께서 얼굴에 묻힌 노래 실력 인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못 알아봤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노래가 너무 집중이 잘 돼가지고. 네. 네. 이번에 직접 작사에 참여를 하셨다고 했는데 좀 그러니까 얻은 영감이 어디서 는지 궁금합니다. 영감이 어디서냐고요? 네, 영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영감이 제가 작사를 이렇게 내용을 잡아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이제 작사가님이 이제 주신 거를 제가 노래를 직접 불러보고 녹음을 해보면서 네. 계속 다른 거를 붙이고 이제 살을 덮고 살을 덮고 네. 어쨌든 이렇게 조금 추가를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쓰는데 혹시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가 영어 완곡이 전곡이 다 영어 가사인 곡이 있어요. 수록곡 네. 중에 그 곡은 녹음만 세 번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보통 그렇게 하나? 그 했죠. 한 거죠. 아 그죠. 네, 저는 그 정도는 하긴 해요. 아 그래요? 저는 좀 꼼꼼한 편이었어요. 아 저도 네. 저는 원래 그냥 좀 괜찮으면 넘어가는 성격인데 네. 이번에 세 번이나 해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했네요. 네. 네.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파트가 혹시 있나요? 이번에 타이틀곡 중에 네. 질러도 돼요? 그럼요. 좀 멀리서 질러주실래요? 아 네. I should be down naked. 지난 날은 벗어던지고 I won't go back to who I was before. Cause you make me be somebody. 와 네. 이거 라이브예요 여러분. 네 힘들다. 근데 저는 노래에 훨씬 집중이 잘 되는데요? 그래요? 네. 그럼 다음번에는 그냥 제가 집에서 전화로 할게요. 아 좋습니다. 계속해서 육성재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이쯤에서 성재 씨의 신곡 비썸바디 들어볼 건데 어떤 점에서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아주 깔끔하게 잘하시는데요. 그럼요. 목소리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그럼 성재 씨의 신곡 비썸바디 듣고 돌아올게요. 성재 씨의 신곡 비스마리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아까 라이브도 너무 잘하시는데 음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 고마워요. 네. 리즘 멜로디님께서 우리 성재는 라이브를 찢어!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찢었습니다. 유다혜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성재 씨 연상도 오빠라고 해도 되나요?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안 된다고 네, 합니다. 연상이신데. 누나죠. 네 누나라고 합니다. 로디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SBS 직원이라 아까 로비에서 봤는데 저도 모르게 눈을 피해버렸어요. 유유. 아 11년 차 멜로디시라고. 오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네. 저희가 데뷔가 12년 차가 되니까 네.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성인 돼서 막 오고 그러거든요. 너무 뿌듯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응원해주시고 대박.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다음부터는 아는 척 해주세요. 이렇게 뭐 인사하고 어깨 툭 치면서. 네. 좋습니다. 여름님께서 사인회 끝나자마자 왔나요? 저녁은 먹었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낮에 사인회를 하고 네.
부대찌개 먹고 왔습니다. 맛있는 거 드셨네요. 네. 라면 네. 사리도 드셨나요? 아, 그럼요. 근데 거기 그 MSG가 많이 들어있었나 봐요. 네. 오면서 그냥 뻗어 버렸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뻗고 일어나서도 이렇게 라이브를 잘하시네요. 그게 약간 그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잠겨 있을 때의 그 긁는 목소리가 잘 나와가지고. 네. 좋습니다. 이 수빈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매번 형들 디렉 받다가 간만에 외부 디렉 받아봤는데 어땠어요? 어, 궁금합니다. 솔직히 네. 너무 편했어요. 우리 현식이 형이 이제 디렉을 맡아서 네. 하니까 현식이 형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거든요. 그래서 현식이 형은 거의 한 글자 한 글자 펀치해서 따고 네. 그래가지고 거의 제 파트 한 줄 두 줄 하는데도 한 두세 시간 이렇게 걸려서 뭐 그만큼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이번에는 좀 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부럽다. 그렇게 해주는 또 형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너무 부럽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앨범 수록곡 얘기도 해볼 건데요. Without You랑 The Ghost 둘 다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Without You는 약간 펑크 장르고요. 네. 이제 2000년대 하이틴 스타일의 팝송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짧게 들려드리면은 Hey girl, I don't wanna see you. I don't wanna hate you. 네, 이런 좀 노래고요. 네. 더 고스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곡이 영어 가사인 네. 노래입니다. 이거는 이 이별한 어떤 사람과 네. 그 사람이 나의 유령이 되어서 네. 계속 내 앞을 맴돈다. 네. 떠나지 않고 걷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가사입니다. 그렇군요. 위드아츠는 만약에 멤버들한테 네. 선물을 한다면 어떤 멤버랑 가장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아, 이런 느낌의 곡을요? 네. 민혁이 형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약간 그 느낌 맞아요. 있네요. 민혁이 형이 아직도 방부제 외모잖아요. 네. 또 하이틴 하면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네. 아직까지도 저희 멤버 중에 교복을 입혀놔도 잘 어울릴 것 같은 형은 민혁이 형이라서. 네. 근데 관리를 또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관리하느라 저도 잘 안 봐요. 아, 그렇군요. 김나윤님께서 오빠 주말에 팬미팅에서 봐요 보내주셨습니다. 또 새 앨범을 발표하고 이번 주 주말에 개인 팬미팅을 여신다고요? 네,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이제 소원인데 네. 개인 팬미팅을 열게 됐습니다. 18, 19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전성 매진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어휴, 감사합니다. 너무 몰랐어요. 축하드려요.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5월 18일, 19일 양일간 하고요. 네. 육성재 개인전 룩클로즐리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블루스퀘어에서 해요. 블루스퀘어 가깝네요. 네, 네 한강진역에서 뭐 내리면 되죠? 네, 시간 네. 되시면은 잠깐 들리세요. 저는 네. 아마 바쁠 예정이라 네.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연 제목이 정말 전시의 이름 같은데 네. 팬미팅도 전시의 컨셉인가요? 맞아요. 팬미팅도 이제 여러 가지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했고 네.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살짝 스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오세요. 대박, 완전 스포, 대박 스포네요. 네. 리액션이 해자네.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 네, 오시고요. 여기 두 분이 얘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네. 그게 스포입니다. 좋습니다. 스포를 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부모님 딱 만나뵈면 다 이렇게 반갑게 네. 해주실 것 같네요. 네. 효원님께서 네. 오빠도 아직 교복 잘 어울려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한번 기회 되면은 네. 교복 셀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려요. 그리고 예전에 뭐 연기 같은 거 하실 때 교복 많이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이제 학교 드라마 찍었을 네. 때 교복을 많이 입었었죠. 좋습니다. 이제는 별로 입고 싶진 않네요. 이유는요? 이제 앞자리가 바뀌니까 제가 입으면 약간 객기 같은 느낌. 아니에요. 저도 처음 최근에 대만 갔다 와서 대만 교복을 입었는데 또 막상 입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거 창섭이 형이랑 네. 이제 같이 하는 맞아요, 프로그램. 맞아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김나윤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네, 음방 막방 때 창섭 오빠 응원했던 에피소드 들려주세요. 맞아요. 저도 이거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인기가요에서 들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 인기가요에 와가지고 그냥 구경 갈게, 뭐 응원 갈게 했는데 이제 대기실에서 갑작스럽게 네. 형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저희 관객석에 팬분들이랑 같이 앉아 있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분장도 급하게 하고 네. 바로 가서 올라가 준 거죠. 너무 고맙죠, 저는. 너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혼자 이제 무대를 채우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는데 네. 창섭이 형 와가지고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항상 너무 좋아하는 형이에요. 근데 진짜? 창섭이 형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 형들 모두가 저한테 너무 가족 같은 형들이고
고맙습니다 항상. 와 돈독합니다. 건강만 해.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2부 은비의 성톡 오늘은 솔로로 돌아온 비투비 육성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5240님의 사연 성지씨가 읽어주세요. 팬미팅 드레스 코드가 실버 골드인데 너무 어려워요. 바꿀 생각은 없나요? 많은 분들이 집에 금이랑 은이 없다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드레스 코드 이제 정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네. 어떻게 하죠 이럴 땐? 뭐 금니라도 가지고 오시면. 아 금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은박지도 있잖아요. 은박지. 은박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좀 어려울려나? 아니면은 저는 그냥 네. 옷을 이렇게 금은으로 화려하게 입는다기보다는 액세서리 색깔을 있네요, 포인트. 네. 그렇게 포인트를 네. 해서 오시면 될 것 같다고 뭐 생각을 귀걸이, 하거든요. 목걸이, 팔찌, 반지 맞네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육성재 굿즈 중에 이제 네. 반지가 있으니까 네. 그것 또 끼고 오세요. 그것도 끼고 오라고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껴주실 것 같네요. 계속해서 육성재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목격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성재 씨의 위다우즈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수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솔로로 돌아온 육성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손재원님의 사연 육성재 씨가 읽어주세요. 네 오빠 저 내일모레 체육대회인데 제 반티에 육성재 이름 박아놓고 번호 다 6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저 6반이에요. 키키키. 어, 영광인데요 이거? 네 육과도 함께하네요. 그렇죠 저도 2학년 6반 6번이었거든요. 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저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6 6반 6번 육성재입니다. 어 친구들이 쳐다봤을 것 같은데요. 아 예 네, 엄청 네. 쳐다보죠. 저도 근데 6번이었어요. 오 진짜? 네 키가. 아 키가. 네 저는 키가 앞에서 6번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네. 앞에 5명이나 있네요. 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좋습니다. 7202님께서 이번에 입덕한 학생 멜로디인데 성재님 이번 솔로 앨범이 저 제 첫 앨범이에요. 오. 아직 못 받았는데 앨범 특징이랑 주목해서 봐줬으면 하는 점 알려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첫 앨범인데 제 앨범을 네. 하시는 거잖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첫 앨범 어떤 게 주목 포인트일까요? 저도 네. 아직 자세히 못 봐가지고 많이 바쁘셨나 보네요. 네, 그 부제가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는데 저도 아직 자세히 못 봐서 자세히 봐야겠어요. 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되지 않을까요? 오, 자세히 보니까 이런 눈 스티커도 있네요. 우와. 네, 이거 스티커 맞죠? 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딱 핸드폰에 붙이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쁘다 그거. 네, 성재 씨 앨범은 제가 홍보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 육성재 씨가 읽어주세요. 네, 9992님께서 팬미팅에 아들이랑 같이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 포함 우리 집 애기들도 다 같이 너무나도 광팬이거든요. 힘들고 지칠 때 비투비 노래 많이 들어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들이랑 같이 오시면 너무 좋죠, 저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막 3대가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녀부터 이제 그 딸 할머니까지. 아 대박. 네 그런 팬분들 보면 너무 저야말로 너무 힘이 많이 나고 네. 너무 보기 좋고. 네. 그리고 이번에 뭐 팬사인회 같은 거 하니까 커플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오 너무 좋다. 네 엄마랑 딸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 비투비나 저의 그 팬미팅은 항상 가족분들과 함께 오셔도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0166님께서 이번에 M사 음악방송 방청 갔다가 성재씨 실물 보고 옆 사람이랑 계속 눈 마주쳤어요. 진짜 너무 잘생겨서요. 그날 블러셔도 발그레하고 진짜 완전 아이돌 중에 아이돌이었어요. 보내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날 블러셔를 또 잘 봐주셨네요. 네, 잘생겼다는 얘기 참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성재 씨. 그냥 할 말 없어가지고 하는 말 아닐까요? 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선 은비의 선토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Q&A 선넘큐. 제가 지금부터 1분 동안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질문과 미션을 드릴 건데요. 네. 1분 안에 10문제 이상 대답하면 성공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영스트리트 방송 중에 특별히 성재 씨의 신곡 소개와 홍보 그리고 선곡까지 한 번 더 제대로 해드릴게요. 네. 은비 씨가요? 그럼요.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식에 네. 주세요. 신곡 제목이 Be Somebody잖아요. Somebody로 삼행시 가볼게요. Some. Somebody. 바. Body. D. D.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내 인생의 스승은 서은광대 이창섭. 서은광. 저희가 같이 좀비버스에 출연했는데 이건 저랑 동시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 좀비가 나타난다면 도망간다 대 맞서 싸운다. 하나 둘 셋. 맞서 싸운다. 성재 씨가 자기애가 상당히 강하다고 하시던데 내가 제일 사랑스러웠던 순간은? 아, 콘서트 할 때. 딱 하루 B2B의 맏형이자 리더가 된다면 제일 해보고 싶은 일? 형들 교육. 저랑 제 찐친 남주 씨랑 동갑인데요. 만약에 듀엣 제안이 온다면 권은비 대 김남주. 하나 둘 셋. 와, 권은비. 벌써 데뷔 12주년이신데 과거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데뷔 때 옷 좀 잘 입을래? 육성재 씨, 본인의 장점 6가지를 알려주세요. 하나. 눈, 코, 입. 왼쪽 눈, 오른쪽 눈, 왼쪽 콧구멍. 지금 바로 문자 했을 때 제일 먼저 답장이 올 것 같아. 총 몇 문제였을까요? 네 문제? 총 8문제네. 아쉽네요. 실패입니다. 아, 이렇게 실패해요? 네. 근데 이거 저기 제작진분들 네. 그 이거 은비가 늦게 말했어요. 템포. 아, 조금 늦게라고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뭐 많이 쳐드려서 9문제 해드릴게요. 아, 그래도 아쉽네요. 네, 실패입니다. 삼행시가 너무 어려워. 어렵죠. 신곡 제목이 Be Somebody. Somebody로 삼행시를 제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네. Somebody, Body, D. 와, 진짜 별로죠? 네, 다시 해볼까요? Somebody. 바. 아, 바. 바다 보러 갈래? D. 뒤질래? 아, 그래도 그나마 이게 낫네요. 네, 전 아까 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아, 저요? 은비 씨도 도전해보세요. Somebody 어려워, 생각보다. 해보겠습니다. Some. 아, some 타고 싶은데. 오, 괜찮은데? 바. 바다 가서 썸남이랑. 오, D. 뒤질까?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내 인생의 스승은 서은광대 이창섭이었는데 네. 서은광님을 뽑으셨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도 네. 아이돌 최고의 리더를 뽑는다면 서은광이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끈끈하게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서은광이고 네. 저는 어디 가서 그렇게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면은 단 세 글자만 말입니다. 서은광. 되게 좋아할 거예요, 이거 들으면. 근데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그리고 은광이 형이 회사와 멤버들 간의 그 중립 네. 그리고 멤버들 모두의 그 중립 네. 그거를 항상 너무 잘 지켜주고 잘 정리를 해주니까 네.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중요한 또 역할이잖아요. 네. 네, 멤버들과도 회사의 조율을 또 해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인데 정말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또 이렇게 멤버분이 나와서 이렇게 또 칭찬을 할 정도면 너무너무 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창섭 씨는 어떠신가요? 와, 창섭이 형은 사실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너무 잘 챙기고 네. 그리고 B2B의 군기반장이었거든요. 원래, 네. 원래는 창섭이 형이 네. 지금은 되게 말랑말랑해 보이고 사람 좋아 보이고 이러는데 되게 카리스마 있는 형입니다. 카리스마가 넘친다. 네. 좋습니다. 또 저희가 같이 좀비버스에 출연을 했는데 자, 이 스튜디오에 좀비가 나타난다면 성재 씨는 도망가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때 많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요 스튜디오면 싸울만 하죠. 네,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엄마 무시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밖에 있는 제작진이 다 좀비가 된다면 네, 그럼 문을 바로 닫아야죠. 그럼 여기서 저희 굶어 죽어요?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은비 씨를 저기를 밖으로 보내고 탈출을 하실 건가요? 교란 작전을 펼친 다음에 역시 성재 씨 거기서도 그렇게 내가 봤는데 꼭 돌아올게. 네.
꼭 돌아올게요. 어, 네. 좋습니다. 그럴 네. 것 같았어요. 네. 성재 씨가 자기가 상당히 강하다고 하시던데 내가 제일 사랑스러웠던 순간이 콘서트 할 때였습니다. 어,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황홀한 순간은 콘서트 때예요. 뭐 비슷하시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저의 그 1년간의 아니면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답을 받는 느낌이고 네. 그 상황에서 아! 제가 그리고 은강이 형 입대 전 콘서트 마지막 콘서트 때 네. 오열을 했어요. 팬분들 앞에서 네. 그 은강이 형 그 케이크 갖다 주면서 이거는 저 은강이 형 입대 전 케이크고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제 생일 케이크고 막 울었는데 네.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니까 아, 그 모습이 네 이야 자기가 저도 강한 편이긴 한데 오, 절 뛰어넘는 사람은 오랜만에 보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되게 귀엽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우리 또 그 팬분들은 너무 귀엽게 봐주셨을 것 같습니다. 아, 팬분들은? 네. 딱 잘라서 팬분들은? 네, 네. 어머니 아버지도요. 네. 네. 딱 하루 비투비의 맏형이자 리더가 된다면 제일 해보고 싶은 일 형들 교육이라고 어떤 교육이죠? 할 말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네. 은강이 형이 추구하는 그룹과 제가 추구하는 그룹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오, 다르다. 은강이 형이 추구하는 그룹은 모두가 프렌드. 네. 이제 뭐 형 동생 나이만 형 동생이고 네. 모두가 친구 같은. 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딱 서열 딱딱딱. 그럼요. 오. 이게 내리 그건 아니고 그 한 살 한 살 터울이거든요 저희가. 네. 그러면은 딱 저는 이제 둘째만 딱 뭐라고 하는 거죠. 네. 둘째가 또 셋째한테 뭐라고 하고. 셋째가 넷째한테. 이렇게 계단식으로 아. 밑에까지 가야지. 저는 이제 리더와 막내. 아, 근데 은강이 형이 너무 잘해주니까 네. 제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은강이 네. 형한테 막 조금 기어오르고 막 장난치고 하는데 네. 저가 리더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완전 은강 선배님. 아, 저는 아이즈원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다 친구처럼 지내야지 이제 이게 나이가 또 차이가 나도 좀 같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전 약간 친구처럼 지내는 스타일을 선호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고 너무 편하죠.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네. 리더가 아니어서 그런 거죠 뭐. 그렇죠. 리더면 또 고충이 있겠죠. 그럼요. 저는 막내가 좋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저랑 또 제 찐친 남주 씨랑 셋이 9호 동갑인데 듀엣 제안이 온다면 권은비 대 김남주였어요. 아, 권은비를 골랐는데 네, 혹시 제가 앞에 있어서? 아니요. 남주랑 옛날에 듀엣을 해봤어요. 그래요? 네, 사진이라는 노래를 해봤고 네. 이제 권은비 씨도 이제 아까 잠깐 들었는데 보컬 레슨도 아직까지도 열심히 하시고 보컬 네. 연습 연습을 하신다니까 네. 둘이 발라드 한번 불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제가 생각해서. 발라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뭐 락 할까요? 아, 좀 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락으로 가시는 걸로. 네. 자, 벌써 데뷔 12주년인데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제가 무대 그러니까 첫 무대가 패션쇼 같은 느낌으로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약간 흑역사인데 네. 소 가죽대기 벗긴 것처럼 네. 옷을 입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의상을 그렇게 입은 거에 대한 후회가 너무 커서 이때 좀 옷을 조금 더 잘 신경 써서 입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또 육성재 씨 본인의 장점 6가지 약간 눈, 코, 입. 나 이게 되게 네. 나이 한번 더 해볼까요? 시간을 넉넉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순발력이 없어졌나 봐. 장점 6가지 천천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 눈매. 네, 눈매. 입매. 입매. 콧대. 콧대. 손 큰 거. 손 큰 거. 발 큰 거. 발 큰 거. 잠깐만 하나 둘 셋. 다섯 개입니다. 아, 다섯 개. 마음씨 큰 거. 마음이 또 큰 거. 마음은 또 볼 수 없는데 마음이 큰 거. 마음이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 아니 이거 뭐 딴지 걸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네. 제가 손발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네요. 네. 발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285요. 크시네요. 네. 발은 혹시 장점이 뭐죠? 커서?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릴 수 있어요. 아,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아, 그래서 그때 저를 한 방에 보낸 것 같기도 하고. 네. 5339님이 두 분이 드라마도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연기를 또 도전하셨잖아요, 그죠? 아, 맞습니다. 또 최근에 도전을 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저도 아직까지 연기는 너무 어려워서 네. 서로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진짜 예. 안 한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은비 씨. 또 그때 제가 상황을 보고 좀 판단을 해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Q&A 선넘큐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육성재의 더 고스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성재 씨의 더 고스트 듣고 왔습니다. 김요나님께서 노래 진짜 좋다, 감성적이에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성합니다. 네, 감성합니다. 네. 잘 어울립니다. 방서연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약간 Without You는 출근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고 더 고스트는 퇴근할 때 힐링하기 좋은 노래인 듯. 오, 찰떡이네요. 아, 비유가. 맞아요, 맞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날씨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네. 네, 분위기 있게. 아, 더 고스트 맞아요. 네. 오늘 날씨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네. 오, 맞네요. 그렇죠. 네. 어? 똑똑한데? 그냥 대답하신 거였나요? 재밌게 생각을 하시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네. 날씨가 어떤지를 맞아요. 생각을 네. 하니까 오늘 날씨랑 또 약간 운치 있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도착한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김민지님께서 데뷔 쇼케이스 런웨이 보고 빠져서 데뷔 팬 된 사람이 여기 있어요 보내셨습니다. 아,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런웨이를 보고 이제 팬이 되셨다. 오, 정말 소가죽을 입으셨네요. 성재 의상 최소 피터팬이라고. 와, 네. 18살 때였습니다. 야, 진짜 어릴 때네요. 와. 이해 안 되지? 요. 아니, 우리 쇼케이스를 굉장히 크게 했어요. 아니, 저 의상이 왜 저렇게 입으셨을까요? 지금 의상이랑 크게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네. 그냥 조금 지금은 좀 더 트렌디해졌다. 그때는 그때 또 맞게 잘 네. 입었네요. 저는 그 아이라인이 살짝 아 근데 그때는 또 아이라인이 유행이었죠. 예, 그럼요. 돌판에서 그냥 네. 난리 나는 그 메이크업이었으니까. 좋습니다. 김지혜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은광이 형이 회식비 쏜 뒷이야기를 폭로했는데 은광이 형이 뭐라고 안 했어요? 뭐라 안 했냐요? 안 했나요? 은광이 형 뭐라 안 해요. 은광이 형은 되게 좋아해요. 본인 얘기 어디 가서 하면은 되게 좋아하고 오늘도 많이 좋아하시겠네요. 오늘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 네. 은광이 형도 그 SNS 검색을 엄청 많이 해보거든요. 네. 본인 글을. 네. 그러면 또 막내가 성재가 또 이런 얘기 해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성광 선생님 최고입니다. 네. 네. 선생님. 네. 5064님의 사연입니다. 요즘 멤버들과 팬들에게 건강만 해, 건강하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애정이 듬뿍 담긴 말 같아요. 성재도 건강하기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아니 뭐 건강을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건강해야지 올해 팬분들도 만날 수 있고 오래 노래할 수 있고 네. 오래 행복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네. 네. 최예나님의 사연 읽어주세요. 요즘 자주 듣는 팝송 있을까요? You Can Do It에서 커버해보고 싶은 노래요. 있나요 혹시? 저 요즘 자주 듣는 팝송 없는데. 그럼 생각해볼게요. 본인 노래를 요즘 좀 자주 들으셨군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엄청 저 요즘 자주 듣는 거 있다. 뭐예요? 이창섭 천상현이요. 이창섭 선배님의 노래였습니다. 네, 팝송은 네. 아닌데 좋습니다. You Can Do It이 너튜브 채널 이름이죠? 네, 맞아요. 채널 홍보도 부탁드려요. 뭐 딱히 하는 건 없어요. 네. 뭐 컨텐츠적인 거 뭐 하는 건 없고 네. 그냥 팬분들이 뭐 하고 사는지 너무 궁금해하시니까 네. 평소에 만나는 친구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이나 하는 취미생활 등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했고 가끔 이제 커버곡도 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또 성재 씨 본인 이름 검색도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죠. 그래요? 많이 하는데 이제 지금은 한창 활동할 때라 네. 제 이름 검색하면은 몇 분 단위로 올라오고 네. 막 여러 가지 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좋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열심히 검색하고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안 올라오면은 좀 속상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해피해피 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5314님께서 비오는 날에 운전 중인데 우연히 라디오에서 성재님의 목소리를 듣다니 너무 좋아요. 성재님 목소리 듣고 힘내서 집까지 무사히 가볼게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꼭 안전운전 하시면서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네. 성재씨가 읽어주세요. 8308님이 가수해줘서 고마워요 성재씨. 계속 가수해주세요. 이 말을 하려고 8년간 기다렸어요. 제 비타민C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가수
가수한테 가수해줘서 고맙다는 칭찬은 최고의 칭찬이죠. 그렇죠. 최고의 칭찬이죠. 네, 저도 평생 제 목이 닿을 때까지 가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육성재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나요? 아까 처음에 그냥 네. 은비 씨가 편하게 쉬다가 이랬었잖아요. 네. 진짜 편하게 쉬다 가는 느낌이고 별 얘기 안 했는데 벌써 끝난 것 같은 느낌이고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저기 같이 사귄 덱스 친구랑도 네. 네. 한번 영수 올게요. 아,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아, 뭐 환영은 환영은 없지만 올 거면 와라 이거. 네네네, 뭐 얼마든지. 네. 네. 대신 뭐 작품이나 뭐 앨범 들고 나오세요. 그냥 오진 마시고요. 아, 할 말 없으니까. 바쁘거든요 여기도.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비투비의 나의 바람 들려드리면서 육성재 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전해줘 저 멀리 그대에게 닿도록 우와 우와 내 바람이 스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긴 하루의 끝에 또 너를 생각해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